또 26살의 마라톤. 아. 야. 형 언니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. 27살. 야. 타짜. 타짜. 아. 이것도 뭐 아, 타짜는 지금도 지금 오히려 지금도 뭐 엄청 어마어마해요, 이게. 너가 그 말로 밑장백이냐? 증거 있어?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. 쫄리면 돼지시던지. 저는 타짜는 10번 이상 봤거든요. 왜요? 아니, 너무 재밌어요. 왜요? 아, 너무 재밌어서. 저는 좋다. 아, 좋다. 어, 황시목 검사님 너무 좋아. 아, 이런 게 너무 좋아. 아니, 저는 타짜가 개봉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봤어요. 아, 어, 왜요? 저는 원래 제가 했던 작품을 다시 못 봐요. 아, 왜요? 민망해서. 와, 그래서 네. TV에 나오면 막 돌려요. 네. 약간 쑥스럽고 좀 민망해가지고. 네, 보겠어요. 혹시 그러면 MBTI 검사해보신 적 있으세요? 그렇습니다. 어, 해보신 적 있으시구나. 어, 뭐예요? 아, 뭐예요? INFP? 아이구나. 아, 아이시구나. 소 씨도 아이 무슨 열정적인 중재자? 네, 맞아요. 네. 제가 ISFP죠? ISFP시고 예. 제가 ENFP입니다, 예, 제가. I가 좀 약간 내성적. 네, 내성적이고 아, 네. E가 조금 더 외향적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아, 저도 와. 좀 이렇게 사람들 있는데 제 거 보는 거 좀 약간 싫어하거든요. 어, 예, 맞아요. 예, 예. 그죠? 사람들 있을 때 저도 예, 좀 예. 아, 역시 그 I가 맞으시네. 아, 저는 혼자도 이렇게 드라마 옆으로 이렇게 봐도 봐요. 이렇게 봐요. 아, 씨. 아, 근데 이렇게 왜 저렇겠지? 네. 아, 그래도 내 걸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네. 부끄러움을 아, 많이. 우리 애들 저기 코봉이 곰순이랑 다 곰자랑 다 보니까 아. 걔네 볼까봐 이렇게. 아니 그니까 우리 아이라서 그래, 우리 아이라서. 원래 꿈이 좀 배우셨는지? 아, 어렸을 때는 꿈이 없었고요. 어. 그냥 야구 공놀이 하고. 그냥 자전거 타고 이런 거 좋아했던 그냥 아주 내성적인 소년이었고 저희 누나가 예수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돈키호테라는 작품의 주인공이었어요. 그걸 보고 이제 아, 나 저거 해야 되겠다. 아, 누나의 연기하신 모습을 네. 보고 학교에서 수업 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참았던 학생이었어요. 그 정도로 내성적이고 남 앞에 서는 거 되게 두려워하고 근데 그 공연을 보고 나서 꿈이 하나 생겨버린 거죠. 맨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 노래를 듣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.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요전 시즌에 바로 한 두 달 전에 마무리했던 공연이 그 공연이었어요. 맨오브라만차라고 제가 세르반테스 연기하는 돈키호테 하셨군요. 예, 예. 나는야 돈키호테. 나는 나거든요. 나는 나. 정확하다. 나는 나 돈키호테. 나는 나 돈키호테. 이게 맨 오브 라차 노래 아닙니까? 맨 오브 라만차. 죄송합니다. 맨 오브 라차가 아니고. 아 이게 참 쉽지 않네. 왜 이렇게 모르? 왜 이렇게 뒷머리를 자르려고? 진짜 자르려고요 오늘. 이거 제가 어 근데 나 이거 오랜만에 봐. 네. 고등학교 때 교문에서 그렇죠. 맞아. 선생님 야. 아 선생님 이거 너 아, 뒷머리를 이렇게. 아 저 이거 뒷머리 아니에요 이거 원래 잘하는 거예요 이거.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야 이거 아까 읽어봤는데 나도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. 조승우 씨의 첫사랑 이야기가 이게 한 편의 영화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. 첫사랑은 중학교 1학년 때 전 키가 작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. 그때 제 키가 150cm. 정말 예쁜 맨 뒷줄에 앉았던 여학생은 160cm. 전 걔가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훔쳐봤어요. 어떻게 보면 그 애도 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앞에 앉아 있으니 잘 볼 수 없었어요.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맨 앞줄과 맨 뒷줄을 바꾸라고 했어요. 이젠 제가 뒤에서 그 애를 지켜볼 수 있게 된 거죠. 수업 중이었는데 뭔가 눈 주위에서 반짝거렸어요. 앞을 봤더니 그 친구가 손바닥 거울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거울 속에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어요. 영화의 한 장면처럼. 아, 진짜 맞아요. 있었던. 네, 있었습니다. 그리고 사귀었습니다. 진짜로요? 네. 그리고 사귀었습니다. 진짜로요? 네. 어떻게 사귀었어요? 1년 동안. 제가 고백을 했죠. 뭐라고요?
창지에다 막 I like you 막 해서 여러분 혹시 그때 그거 아마 아실까요? 악어 인형인데 여기 I love you 이렇게 써있고 아 뭔지 알아요 이렇게 누르면 예. 아 소리 나는, 소리 나는 거 예. 당시 그런 거 해가지고 근데... 맨날 체육 시간 끝나면 그 포도주스 이렇게 딱 자리에 놓고 근데 제가 너무 애성적이고 수줍어해서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였죠 아 그러면 아니, 전화를 이때 차였습니다 아 주 전화를 왜 안 했어요? 떨려서 어, 그러면 밖에서 만난 적도 없으세요? 없습니다 학교에서만? 네 사귄 게 아니었네요 아니 근데 그때는 그럴 수도 있어. 저도 전혀 아, 심장이 늘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. 아 근데 있어요. 뭔지는 알겠는데 아 그래도 그 아 근데 이거 좀 아쉽네. 아 좀 전화도 좀 하시고. 아 그리고 또 다시 만났었습니다. 20대 초중반. 오 진짜요? 어 4개월 만나고 결국 첫사랑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아... 딱 깨달았어요. 어디서 만났어요 그 첫사랑? 제가 또 성격도 바뀌고 그랬잖아요. 어, 네.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알럽스쿨이었나? 아 그게 있었어. 알럽스쿨 있었어. 그걸로 찾았어요. 내 첫사랑을 찾았어. 네. 그리고 나 그때 그랬다. 용기가 없었어. 그랬더니 뭐라 그러던가요?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. 좋겠어. 그래서 만났죠. 4개월 만나고 헤어졌어요. 예, 헤어졌습니다. 그때 그 당시에 찍었던 영화가 제가 120회 촬영이면 한 118회를 현장에 대기해야 돼가지고. 예, 참 감독님 나빠요. 예. 그래서 계속 현장에 그냥. 한참 또 좀 연락도 하고 좀 이렇게 서로 좀 예, 시간을 가져야 될 시간에 예 현장에서 기본 분장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기본 분장 아 근데 너무 중1 학생이 쓴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니 이거는 제가 성인이 돼서 그걸 얘기를 한 거다 아 그래서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아 그 중1 때 쓴 거 아니에요 네, 아니에요 아, 네. 이해 불과 얼마 전이에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불과 저는 중1 때 얼마 전이에요 네. 아니 그 조승우 씨의 요즘 고민은 뭡니까?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? 이런 것 같습니다. 재밌게 살까? 워낙 20대 때 너무 작품만 해서 그 20, 30대 노래할 어떤 자유로운 어떤 자유분방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은 좀 철없이 살자. 좀 재밌게 살아보자. 재밌게 살아보자. 30대 중반부터의 이 내 삶이 어디에 있지? 나는 기쁨을 어디서 찾지? 무대가 아닌 공간에서. 그리고 조승우란 사람은 뭐지? 되게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연기를 계속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했던 게 비밀의 숲 바로 하기 전에 뮤지컬들이 뭐 치킬앤하이드, 헤드윅, 베르트르의 슬픔, 맨 오브 라만차 한 번에 계속 몰아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, 못 쉬고 근데 감정을 너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잃어가는 거예요. 어느 순간 껍데기로 연기하고 있는 의무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무대 위에서 스스로 발견했을 때가 있었어요. 되게 진지한 신인데 상대 배우가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밥차 저녁에 뭐가 나오지? 이런 생각이 스쳐드는데 소름이 막 쫙 끼치더라고요. 아, 좀 시간을 가져야겠다. 그리고 다 끝내고 쉬고 있는데 비밀의 숲이라는 작품을 보게 됐고 감정의 대부분을 잃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뭔가 또 흥미롭게 다가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역할이 아닐까? 뭔가 가슴이 살짝 뛰기 시작했어요.